예, 오늘은 사피엔 반도체의 이명희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피엔 반도체 설립을 언제 하셨어요? 그 설립은 그 2017년 네. 8월 29일 날 했는데요. 네. 실제 오퍼레이션을 시작한 거는 2018년 4월부터 실제로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네. 왜 근데 그렇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 그 정부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업력이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 그걸 다 보시고 그렇게 네. 그렇군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울산과학기술원에 그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그 교수 창업을 상당히 좀 이렇게 장려를 했거든요. 네, 뭐제 이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DDI 팀장, 개발 팀장을 했기 때문에 DDI 쪽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아 이쪽에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에 계셨었어요? 네, 시스템 LSI DDI 개발팀 팀장을 했습니다. 삼성 시스템 LSI의 DDI 쪽이면은 삼성 시스템 LSI의 굉장히 큰 매출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큰 매출원이었고요. 세계 1위 뭐 네, 몇개안 되는 아직도 세계. 1위 하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하자면 2012년도,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삼성전자에서 네, 맞습니다. DDI 쪽을 하셨는데 그 전에 에즐런트 이런 데 계셨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원래는 이제 휴렛 패카드라고 하는 뭐 아시는 HP. HP에 입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휴렛 패카드가 이제 사업을 좀더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사업부하고 나머지 원래는 아시겠지만 휴렛 패카드가 계측기 장비로 시작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애즐런트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죠. 에즐런트가 휴렛패커드에서 이렇게 분사돼서 떨어져 나올 때 네. 글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설계를 뭐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저는 그 주로 그 광통신 쪽에 지금 요새 이제 인터넷 백본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스피드 광통신 소자를 개발하는 그런 팀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있다가 2005년도에 삼성전자로 가셔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DDI 개발 팀장 네, 맞습니다. 을 2012년까지 하시고 네. 그 뒤로 이제 울산 가규원 교수로 네, 고전에 이제 잠시 그 현대 오트론이라고 해가지고 현대 자동차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오트론을 창업할 때 잠깐 제가 1년 동안 창업 멤버로 있다가 주요 경력에는 안 써져 있어요. 아, 공시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창업 멤버로 있다가 1년 하고 아, 이게 이제 좀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게 됐죠. 학교로 울산 가기원에 삼성 분들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창업하시. 이제 많이 조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래요. 그때쯤에 이제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울산 가기원 있을 때 사피엔 반도체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교수 창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수님들 창업하면은 또 돌아갈 곳이 있어서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던데 대표님은 이렇게 상장까지 오셨어요? 저는 뭐그예뭐 하여튼 좀 회사를 이제 좀더 키워보기 위해서 이제 교수직은 그만두고 이제 회사에 집중하는 이런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저기 겸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임이라고 하는 게 회사 일이라는 게 상당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단순히 어떤 기술 뭐 이렇게 기여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CEO로서의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00%뭐 시간을 투입해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뭐그 그런 두 개를 다 하신 능력이 안 된다 판단해서 그냥 그 이쪽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4PM 반도체, 4PM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지으신 겁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호모 사피엔에서 따온 건데요. 그 제가 이제 호모 사피엔 그 책을 그때 읽으면서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영장류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그러한 호모 사피엔스 같은 육체적 어떤 그 신체적인 네. 뭐 그 우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았던 이유가 아, 언어를 통한 그 어떤 집단지성.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거라는 어떤 그 어떤 그 신뢰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집단지성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철학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운영 철학으로 경영 철학으로 심고 싶어서 이제 사피엔이라고 이름 지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대표님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팹리스 회사인데 워낙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가 광범위하다 보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네.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에서 하셨던 예스 맞습니다. 그런 종류의 반도체.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현재 그 디스플레이는 그 LCD라든지 네. OLED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미 기존 플레이어들이 그 뭐 이런 그 마켓셰어라든지 네. 워낙 또 큰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뭐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주시는 그런 그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철학에서 진화한다는 초점에서 네.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 LED 쪽에 그 마이크로 LED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되는 데모로 인해서 거기에 먼저 IP라든지 이런 특허를 확보를 해서 하면 저희가 좀 그 대기업하고도 경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존의 DDI 뭐 LCD나 뭐 OLED나 DDI 네. 하는 회사들 말씀하신 대로 큰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시스템 LSI 사업 시스템 LSI LX 세미콘도 있고요. 예.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저 원익 쪽으로 넘어간 예. D2I도 있고 D2I랑 뭐 또 상장사인데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만의 노바텍 예, 뭐, 맞습니다. 뭐 또 중국에도 뭐 많이 있다고 중국에 이제 엄청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네, 디스플레이 쪽 그쪽에서 많이 이제 핸들링을 네. 하고 가니까 LCD나 OLED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사피엔 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LED 또는 미니 LED 쪽에 집중해서 LED. 거기에 이제 저희 IP를 적용해서 네. 그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메모리 인사이드 픽셀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LCD와 OLED의 그 픽셀 드라이빙 하는 기법하고 마이크로 LED의 픽셀 드라이브 하는 기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존의 LCD나 OLED는 아날로그 구동 방식입니다. 그 캐패시터에 아날로그 값을 저장해서 네. 그 아날로그 전압 값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되는데 LED로 오게 되면은 그 LED는 그 PWM 구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디지털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간 켜져 있는 시간과 꺼져 있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캐패시터 대신 그 디지털 회로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캐패시터는 D램 방식인 거고 네. 다이내믹 메모리 방의 램 방식인 거고. 네.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SRA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RAM 방식. 예, 스테릭 메모리를 써가지고 아시다시피 DRAM 같은 경우는 계속 또 그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테릭 메모리는 한번 파워가 온데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써줄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패시터 방식에서 그 캐패시터를 사용한 아날로그 방식, 구동 방식에서 네. 디지털 SRAM을 사용한 디지털 구동 방식이 착안해가지고 저 PWM 방식과 그 메모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LED는 그 구동 전류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전 유원을 생성해가지고 뭐 구동해주는 그런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고 그 관련된 특허가 지금 한 그 저희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한 150건 정도
뭐 출원했고 이제 등록해 있는데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0건 정도가 픽셀 구동회로 관련된 그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 LCD 같은 경우는 빛을 못 내니까 뒤에 백라이트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액정의 어떤 그 모양에 따라 그러니까 뭐 구동 아 액정이 뭐 전압을 인가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열리냐 뭐 닫히냐 그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네.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제 조정하는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요. 네. 그 LED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앰플리튜드를 조정하면 컬러 구동하는 전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컬러가 변하는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구동할 때는 그저 전류를 고정시켜놔야 됩니다. 어떤 특정 전류를 고정시켜놓고 온오프 타임을 조절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OLED 같은 경우는 전류 구동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걔도 전류를 조절. 전류 거기도 그것도 이제 PAM 방식입니다. 이제 네. 거기는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조정해서 전류를 바꾸는. 그래서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LED는 근데, LED는 네. 그냥 픽스드 커런트를 써가지고. 네. 그 온오프 타임 가지고 조절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PWM,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동 방식은 같은 DDI라도 LCD나 OLED나 그거의 기존 그 디스플레이하고 다르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LCD나 그 OLED는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PAM 방식을 쓰고 있고 LED는 PWM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의 그 제품이 그 커스텀 제품입니다. 고객에 맞게 네. 커스텀화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NRE라고 하는 그 개발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 개발비를 그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개발돼서 이게 이제 그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제품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아시다시피 그 지금 마이크로 LED 쪽의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그 NRE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개발 매출. 예, 개발 네.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품 매출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뭐 아직 이제 반기 지났으니까요. 작년에 뭐 재작년 그 전년도 이제 매출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네네. 그게 다 마이크로 LED에 대한 것들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 지금 회사의 어떤 회사 소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미니 LED 백라이트용 뭐 DDI에 네네. 대한 것이 있고요. 또 뭐 마이크로 LED용 기판 네. 매출이 있고 막 네, 있는데 네.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마이크로 LED나 미니 LED를 사용해서 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LCD하고 OLED하고 경쟁 안 하면서 네. 그 마이크로 LED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네. 아시겠지만은 그 LCD 아까 말씀하신 LCD 백라이팅으로 쓰는 로컬 디밍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 그 좀 그 로컬 디밍 존이 한 만 개 이상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이제 그 상당히 그, 네. 그 뭐랄까 이제 좀 하이엔드 쪽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OLED의 화질과 거의 그 유사하게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대부분 한국에는 이제 이미 포기 많이 그 포기를 했고 다 포기했죠. 예, 포기를 네. 했고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분야가 들어가는 게 이제 중국에 있는 LCD 업체라든지 특히 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 기존의 LCD와 그 로컬 디밍 백라이트를 사용해서 그 좀 고급화하는 이런 그 산업 트렌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미 이제 저희가 프랑스 고객사하고 개발을 이미 완료가 돼서 지금 양산 그 파일럿 단계 자동차용은요? 그 자동차용도 되고 이제 그 컨슈머용도 되고 그렇군요. 그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그 파일럿 양산 수주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강점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AR 글라스용, AR 네. 그 스마트 글라스용 시머스 백플레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양산용 제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단계고, 이게 상당히 그 성장성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다이렉트 뷰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뭐요? 다이렉트 뷰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네. LCD하고 이제 다르게 뭐 OLED TV나 이런 것처럼 그 RGB LED를 써서 그 디스플레이를 구축하는 그런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5개용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LCD나 OLED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미니 LED나 그 마이크로 LED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R 디스플레이 쪽, AR 그 스마트 글라스 쪽도 뭐 여러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그 메이저 빅테크 회사들은 이미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걸로 이렇게 그 내부 방침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BLO 쪽입니까?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그 대형 쪽은 이제 그 BLU라든지, 그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사이니지 그 같은데요?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8인치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공정. 왜냐면 워낙 그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좀그 8인치 공정을 써도 충분히 픽셀 사이즈가 커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8인치 공정을 쓰고 있고요. 그 AR 스마트 글라스 쪽 이런 쪽은 이제 좀 소비 전력이라든지 폼팩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22나노 공정, 28나노 공정 이런 거를 써가지고 상당히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뭐 이익면이라든지 그 안경이 이제 스마트 글라스들이 이제 요새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를 얼마로 상장하실 때 올해 상장하실 때 상장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거는 한 155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모자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이미 두 건에 대해서 이 개발 공시를 냈고요. 그것이 사실 조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좀한 6월 달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하나는 됐지만 이제 한 건이 좀 7월 중순에 됐고요. 지금 7월 22일 날 39억 원짜리 하나 이제 내셨고, 그리고 6월 27일 날 이게 얼마짜리죠? 44억 원짜리 맞습니다. 두개 합치면 한 80억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 한 지금 3건 정도 올해 말에 그 추가로 계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 공시. 개발하면서 이제 양산 들어가는 그런 그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럼 매출이 뭐 계획상으로보다는 조금 이제 못 미치더라도 나오는 매출은 어디 쪽입니까? 그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은 다 AR 스마트 글라스 쪽에 그 메이저 업체들하고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시모스 백플레인 맞습니다. 제품들을 개발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 앞으로 나올 것들은요. 앞으로 나올 거는 이제 그 AR 글라스 쪽이 한쪽한 건이 더 있고, 백플레인 쪽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차량용 차량용 AR 허드가 HUD 쪽에. 있고, AR 허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상하기로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쪽으로 저희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투명 디스플레이 빼면 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제 건데, 그렇군요. 내년은, 그러니까 그올 초에 상장하실 때 내년도의 매출 목표도 좀 이렇게 쭉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년 것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이 뒤로 서로 밀릴 좀수 있죠. 밀당을 좀그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어떤 그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그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안 하는 건 아니고 예상했던 게 저희는 이제 뭐한달 걸릴 줄 알았는데 2달 걸린다.
세 달 걸린다는 이런 차이만 있어서 그만큼 저의 매출이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뭐 한 거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 뭐 한 155억 얘기했으면 연초에 네. 내년에 한 어느 정도까지 한 두 배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양산 물량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적어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씩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목표는 그 BEP 이제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습니까? 150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저희 생각할 때 한 200억 이상은 정도. 돼야 아,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예, 매입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밀렸지만 내년에는 그 정도 뭐 네, 어쨌든 올해 것들이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에 BEP 가능하다. 네. 헤드라인으로 써도 뭐 예. 아니, 그 마이크로 LED 구동 CMOS 백플레인 제품이라는 것은 네. 요 백플레인 위에 이제 LED를 놓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놓는 게 아니군요. 그 네. 아시다시피 그 이제 올레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다가 이제 증착을 한다는 증착을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이크로 LED는 어차피 이제 저희 CMOS 백플레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LED라고 하는 또 그것도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 반도체와 반도체를 그냥 이종 접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 네. 그 하이브리드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특별한 그 기술은 아닌데 이미 아시다시피 뭐 HBM도 그렇고 다른 CMOS 미센서도 그렇고 다 지금 이미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이쪽 거는 다 실리콘인 거고 그 이쪽 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쪽은 실리콘과 그 뭐 저희가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퓨어 실리콘하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이제 그 접합해야 되는 이런 그 접합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CMOS 백플레인 제품에 DDI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든 구동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백플레인 안에 다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싱글 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몇 나노로 만들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8나노 또는 22나노 저희가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는 22나노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22나노 공정 누가 갖고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이런 데 들고 있습니까? 글로벌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28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TSMC 네. 뭐 메이저 그 뭐 탑5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그 어떤 파운드리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결정해서 아, 이 공정을 써서 좀 개발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지금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이런 데서 이제 백플레인 뭐 NSA에서 네. 뭐 이렇게 설계해서 파운드리 맡겨갖고 뭐 디스플레이 보내면 뭐 증착하고 뭐 보내면 또 뭐 하여튼 뭐 컬러필터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되게 복잡하던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그 사페인 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백플레인만 딱 공급하면 이제 일 끝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이퍼로 공급을 합니다. 네. 다른 반도체사하고 다르게 네. 다른 반도체는 이제 웨이퍼가 이제 제작이 되면 그거를 잘라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보내는데 네. 저희는 그냥 웨이퍼체로 그냥 파운드에서 받으면 그렇군요. 손 대면 안 돼요. 그 어떤 그 그게 상당히 그 위에 평탄화 작업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 고객이 대부분 이제 그 공정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LED 올리고 LED 올리고 LED하고 저희 웨이퍼하고 본딩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뭐 잘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처럼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개당 단가는 꽤 비싸겠네요. 어차피 이제 그 칩 사이즈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웨이퍼당 단가도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22나노, 28나노 이제 보통 또 레이어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22나노가 지금 주문이 많다 그러면 네. 지금 저기 뭐 7월, 6월에 저 개발 계약 맺은 것도 22나노로 네, 받으신 맞습니다. 겁니까? 그럼 22나노로 하면 그 잘랐을 때 기판 몇 개 나옵니까? 그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네. 이게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그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아. 그 로엔드, 네. 미드엔드, 하이엔드. 그건 해상도로 해상도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해상도가 이제 높은 거는 뭐 그만큼 단 저기 사이즈가 커서 칩 사이즈가 적게 나오고 해상도가 좋은 거는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통 그 이제 VGA급을 현재 그 뭐 저해상도는 이제 VGA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금 마이크로 LED의 그 레드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만들면 그래서 이거 각각을 만들어야 돼서 한 그 안경에 저희 칩이 6개가 들어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단가가 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한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한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세트 개수를 따진다고 하면 한 500개 미만.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웨이퍼당 뭐 칩이 예. 예, 뭐 냈다 이거 500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는 지금 사실 그 미니 LED BLU용 뭐 DDI라든지 네. 사이니지용 뭐 DDI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주요 뭐 매출이 이제 앞으로 올라오겠지만 네. 앞으로 수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 좀 기대하시는 마이크로 LED 시장이 터지면 대부분 이쪽 매출이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대형 쪽은 이제 중국에 있는 경쟁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가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물량은 크지만 뭐 단 어떤 이익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이제 AR 쪽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쉽게는 한 천만 대에서 1억 개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계 대수로요? 네, 완성품 대수로? 네, 네. 안경 대수로. 안경 대수로. 그렇군요. 이 CMOS 백플레인은요? 마이크로 LED 구동용 네. 백플레인은 사펜 반도체 말고 경쟁사들도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수준,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수준을 따라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장벽 배려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픽셀 사이즈를 상당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화질 처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그 시장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공급을 한다는 거는 아직 많은 회사들이 봤을 때 이 시장이 좀 아주 늦게 올 거야 뭐 라고 그런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 전에 두 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만 회사의 이제 제스퍼 디스플레이라고 있었고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컴파운드 포톤이라고 미국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제스퍼는 이제 구글이 작년에 인수를 해버리고 인수를 했군요. 얼마 인수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 회사를 다이렉트 인수한 게 아니라 네. LED 렉시엄이라고 하는 LED 회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인수를 해가지고 아 거기는 밸류가 얼마 받았는지 네, 얼마 받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네. 어쨌든 렉시엄이라는 반도체 LED 회사하고 통합해서 원 빌리온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원 빌리언이요? 네, 1조 빌리언 달러. 원 빌리언 달러 1조 원이 그 1조 원 넘는 1조 한 3, 4천 된다는 거네.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 포토닉은 네. 그 스냅챗이라고 하는 네.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 버렸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흐지부지 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됐다는 게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 사업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구글이 엑시스를 했고, 네, 구글 안 하겠다고. 이제 아, 그렇군요. 작년 올해 총과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스냅챗도 아마 좀 그 별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지금 어떤 진척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쪽이랑 같이 뭐 개발을 하고 있다던 아까 레드가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효율이 그 레드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저 AMS 그 오스람 AS니까 거기도 이제 지금 사업 접어서 뭐 접겠다 뭐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LED 칩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 엘코스 쪽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우리가 사피엔이 너무 빨리 시작한 거 아닌지라는 거에 대한 우려 혹은 질문 혹은 뭐 그런 추정 뭐 시장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해졌다. 왜냐하면 로드맵이 클리어하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특히 이제 그 네. 빅테크 회사들의 로드맵을 보시면 네. 그게 뭐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 LED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잡혀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RGB를 한 웨이퍼에 같이 만들면은 그 레드에 대한 레드 컬러가 죽어버리니까. 물질 때문에 네. 잘 안 나오는데 그걸 각각을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는 이런 그 방식을 써가지고 예. 현재 이제 양산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 현재 양산되고 있는 것들이 뭐 좀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유일하게 지금 그 엔진을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도 저희 고객사로 지금 확보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도 당분간은 RGB가 그 분리된 그 세 개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 패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선 그 장착이 될 거고 나중에 좀 더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그 풀칼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 개 이제 RGB가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좀 그 발전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뭐 40억 원 규모 그리고 6월에 뭐 또 44억 원 규모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유럽 쪽이 하나 중국 쪽이 하나입니까? 네. 중국은 어디예요? 근데 뭐 이제 그게 저희가 그 밝힐 수가 없는 그런 회사인데요. 중국하고 유럽. 네. 지금 회사에서 얘기한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는 중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객사로는? 뭐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들이 현재로서는 그 양산하는 가장 리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 OEM 업체, 세트 업체들이 그 여기서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마이크로 LED 모듈, 패널 디스플레이 모듈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나올 공식, 뭐 또 나올 공식이 세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는 투명 디스플레이고 두 개는 또 비슷한 유의 어떤 그 기판 공급권일 텐데, 이건 어디 나라 기업들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내 기업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국내도 네. 큰 기업이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 이 분야가 지금 뭐 대기업 그래요? 위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바로 안 넘어오시네요.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용이고. 하나는 차량. 아 네. 한국에 네. 한국 쪽이라. 그럼 모비스나 이런데 큰 뭐 이런 전장 기업들 아닙니까? 그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을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NDA 때문에. 그럼 그거는 자동차로 들어갑니까? 네. 네. 그것도 역시 아까 뭐 한 40억, 뭐 3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개발. 그거는 이제 좀 더 뭐 그 협력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먼저 그렇군요.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정부 과제를 하나 딴 게 있기 때문에 정부 HUD 지원. 쪽입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돈을 미리 좀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아,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먼저 이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좀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여섯 개 정도의 올해 이제 개발 과제 개발 네. 매출이 나오면 네네. 뭐 어떤 시점이 돼서는 그게 양산 매출로 확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 있다가 아니라 이제 양산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고 네? 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고에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아 접기에는 이 회사들이 너무 아 그래요? 그 뭐 이런 게 목숨 걸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아 깊숙하게 발을 담궜나 네네네. 보죠. 오 그렇군요. 그게 네? 이제 네. 그 차이가 그 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LED가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는 대부분의 그 투자가 기술 개발 투자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앞으로는 이제 그 양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저희가 이거는 뭐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애플 워치 네. 마이크로헤드를 쓰려다가 드롭했다라고 네. 하는 거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그게 저희한테 상당히 굿뉴스인 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헤드를 써야만 되는 당위성은 없어요. 쓰면 좋은데. 쓰면 좋은데. 예, 이거 뭐 지금 현재 이거로도 충분히 올레드도 좋고 뭐 이것도 좋은데 굳이 마이크로헤드를 써야 되나? 그리고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여기는 네. 마이크로헤드가 네. 레졸루션이 작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빅테크 회사들이 기술을 어떤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회사들의 어떤 그 업의 본질이 제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제 네.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A사 같은 경우도 그 수천 명의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한국에 있는 그 업체들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가 공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걔네들이 어떤 전략적인 디시전을 늦었지만은 다행스럽게 잘했다고 보고 그 저희가 보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여러 그 가면은 이제 만나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뭐 오늘도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AR에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R 글라스가 이제 더 이상 AR 글라스를 안 부르고 AI 글라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이제 그 통역이 실시간으로 되고 맞아요. 또 어떤 인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이 모멘텀을 그 일으키는 거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그 이쪽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고 그 한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어떤 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개발하는 공급받는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안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니 올레도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AR 글라스는 모르겠어요. 밝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밝기 하고 이제 폼팩터로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올레드 대비 네. 레도스가 되면 상당히 좋아지죠. 네. 어떤 면에서 좋아집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올레드 같은 경우는 밝게 하면은 이제 수명이 그렇죠. 많이 네. 줄어드는 게 네.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마이크로헤드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폼팩터가 이제 상당히 작아지는 이런 또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헤드를 하는 예, 마이크로헤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다 디지털 구동이고 네. 올레드는 이제 아날로그 구동이다 보니까 전압도 좀 높아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마이크로헤드로 이렇게 그 채택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 와서 그 보시면 뭐 알겠지만은 그 아주 그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안경 프레임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AI 글라스라고 소개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 LED라고 하면 몇 마이크로 정도 돼 이하여야 마이크로 LED? 현재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픽셀 피치가 2.5 마이크로짜리입니다. 2.5 그 이상 마이크로. 거는 뭐 경쟁력이 없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LED가 이제 실리콘 기판이 올라와서 조그맣게 이제 디스플레이화 되어서 나오면 굉장히 파워풀할 텐데 네. 또 만드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패널로 가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 양산성 때문에. 네. 3패널로 가면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패널로 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이제 뭐 아직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그 양산성이 이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뭐가 힘든 겁니까? 그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그 2.5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를 갖는 그 아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를 네. 요만한 그 기판 위에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올리고 나서 뭐 분량을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이미 다 기술들이 확보가 돼 있고 전사하는 건 확보가 네, 다 됐습니까?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네. 그 뭐 디텍션 하는 것도 다 확보가 돼 있고 네. 뭐 카메라가 워낙 그 레졸루션이 높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은 그 CIS의 그 레졸루션은 네. 2.5 마이크로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오히려 뭐 0점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카메라를 쓰면 얼마든지 다 잡아내는 거고 네. 단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그 수율 안정화시키는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수율 안정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그 채택되고 있는 게 VGA급 비교적 이제 레졸루션이 좀 적은. 네. 그래서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 그래서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VGA급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VGA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레졸루션이 높은 거. 저는 이제 VGA2라고 부르는데 VGA급이 있고 VGA2가 있고 VGA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times, 4 times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게 로우엔드, 미드엔드,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수율 로스가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로우엔드 쪽은 지금 어느 정도 수율이 상당히 확보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튼 레드스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미 이제 시장에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어떤 회사들은 그냥 모노컬러로만도 지원하고 있고. 아니 근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에 있을 때 그 네, 카운터 네. 파트너였던 그 회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제야 뭐 올레드스 하겠다고 뭐 네. 저러고 있는데 그들이 약간 좀 올레드스나 올레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이크로 LED 시장이 예를 들어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빨리 커지고 이제 예를 들어 아주 소형이 아니라 좀 큰 인치수로도 펼쳐지고 나면 네. 올레드 굉장히 위기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LED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올레드 현재 지금 VR에 들어가는 그런 그 비전 프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그 레졸루션이 막 3K, 4K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로 마이크로 LED로 뭐 3K, 4K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여 년 이상이 그거는 더 걸릴 거고 외선도 가기에는 그래서 뭐 올레도스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앞에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그 올레도스 기술을 활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AR 같은 경우는 AR은 이제 휘도도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구적인 어떤 네. 설계도 그렇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히려 주목하는 회사들은 그 안경 그 렌즈 만드는 회사들 이게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좀 그 도수 있는 안경을 쓰려고 하면 무겁잖아요. 그 도수 있는 안경에다가 그 웨이브가이드를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또 상당히 그 하이텍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글라스를 오더하실 때 자기가 만약에 도수 있는 거를 오더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경 저기 프리스크립션을 줘서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 이런 지금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새로운 기술들이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안경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비즈니스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회사 비전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네. 하여튼 내년에는 BEP 맞추시는 네. 게 이제 맞출 수 있다. 저희 이제 목표, 네, 목표이고 네. 자신을 하셨다이고 올해는 어쨌든 한 100억은 넘겠죠. 하여튼 뭐 세 자리 숫자를 좀 맞춰보려고 좀 끝까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공시 안 나온 게 세 개 정도 있다. 네. 하나는 HUD 쪽, 그게 국내 쪽이라는 거고 하나는 투명 디스플레이 쪽. 그것도 국내입니까? 네. 그렇군요. 그건 뭐 애플리케이션은 뭡니까?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 광고용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뭐. 그것 쪽이고 네. 나머지 하나는 또 뭐예요? 나올 거? 그것도 이제 AR용. 그거는 시모 스펙트. 네. 그건 어디? 국내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이제 뭐 국내 기업이 아니고요.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인 북미 쪽이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다 있네요 고객이. 이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월드와이드하게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지금 빠르게 지금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쨌든 세계 공시가 더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